동이 탔어요. 제 목소리는 여전히 잠겼는데. 분칠 다 했으니 출근을 좀 해볼까요? 아침 붓기는 여전히 빠지지 않죠? 이거 붓기예요. 붓기 맞아요. 출근합시다. 저는 출근길부터 바로 학교가 보여요. 아주 가깝죠. 이렇게 매일 등교할 때마다 모두가 체온 측정하고 손 소독을 해야 해요. 저는 선생님이니까 출근 도장도 찍고요. 저는 거의 매일 저희 교실에서는 이렇게 1등 출근을 하곤 합니다. 제 출근 가방을 들여다보면 좀 무거워요. 랩탑을 매일 들고 다녀야 해서. 학교에는 선생님 개인 컴퓨터가 없거든요. 지금 7시 50분. 7시 50분이 되면 카오테오, 매일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학생 조회에 저도 가야 해요. 갑시다. 정교생이 매일 아침에 하는 전체 조회예요. 국기 개항과 함께 국가를 부르고 불교 명상 기도도 하고요. 매일 다른 어떤 선생님들이 설교 말씀도 하고요. 이렇게 매일 저도 여기에서 카오테오에 참여합니다. 저는 1교시부터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준비하고 바로 수업에 가야 해요. 아, 바빠.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다 배웠어요. 시간에 다 배웠어요. 1번 뭐예요? 요. 오케이. 맛있어. 아침에 그 뽀송한 제가 아니에요. 너무 지쳤고 너무 더워. 퇴근.
다행이다. 털썩 주저앉았어요. 너무 덥고 너무 지쳤고 보통 이렇게 수업 다 하고 일하고 평일에 일하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이렇게 잠깐 뻗어요. 의자에 에어컨 들고. 요즘 학교에서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에어컨을 못 틀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무실하고 교실에서 수업할 때 에어컨을 못 틀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소리도 쓰러져. 아, 너무 힘들어. 3 hours later. 물만 부어 바로 먹는 육개장.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아, 지친 기분으로 항상 이렇게 저녁을 먹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먹는 것처럼 좀 비슷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태국 음식이 맛있고 다양하지만 한 번도 한국 음식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제가 한국 음식 그렇게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닌 편이거든요. 그러네요. 샤워하고 잘 준비를 다 했어요. 이렇게 잘 준비하고 나면 한 10시 반? 해서 11시 정도? 그럼 누워볼까요? 굿나잇. 로키의 하루는 이렇게 끝나요. 굿나잇. 안녕.